안녕하십니까.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전거도 이제 꾸미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꾸며봤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전에 타고 다니던 제가, 배파이크. 요즘 직장 다니고 출퇴근하느라고 요즘 한동안 못 탔어요. 근데 오늘은 자전거에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되겠죠? 없으면 뒤를 돌아봐야 되고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양쪽은 달 필요가 없이 왼쪽 우리가 대부분 도로를 다 달리다 보면 가장자리 달리잖아요. 그러니까 두 쪽은 필요 없고 요 한쪽만 사이드 미러 달아야 되고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뭐 라이딩 중에 뭐 핸드폰 촬영한다거나 그럴 때 그래서 도움이 되고요. 이거는 블랙박스 놓는 자리입니다. 자전거용 블랙박스가 나온 게 있거든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건데요. 배터리 금방, 이게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, 이게 빨간불이 반짝반짝해요. 이렇게 달리다 보면,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데, 옆에서도 이제 차가 볼 수 있게,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, 제가 해서 옆에서 달았고요. 반대쪽에는 배터리가 닳았는지 안 들어오네요. 그래서 이렇게 끄면 이렇게 꺼지고요. 그리고 요런 스킨.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이게 튕기잖아요. 튕겨가지고 이 자전거에 기스가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스 나지 말라고 요 보호대를 사다가 붙여서 이제 이게 기스, 부딪혀도 이 플라스틱이에요. 플라스틱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자전거에 기스는 안 나고요. 그리고 이런 스킨 자전거용 스티커 사다가 멋지게 꾸몄습니다. 이렇게 멋있죠? 무늬가 멋있어가지고 자전거 상표 뭐 보이는 것도 그 영상 하다 보면 뭐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스킨을 사다가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. 이런 식. 이거는 반사 스티커 이렇게 붙였고 그리고 앞에다가도 저녁에 이제 야간에 이제 달리다 보면 앞에서 차가 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도 뒤에도 달았지만은 앞에다가도 전 달았습니다. 앞에다가도 이렇게 달아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안전 이렇게 달았고요. 인터넷에서 얼마 안 하니까. 그리고 요거는 왜 했냐면요,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무래도 무슨 턱이 있거나 앞바퀴 들고서 내가 뭐 어디 보도블록 턱을 넘어가다가 저번에 한번 이게 배터리가 이게 떨어졌길래 떨어지지 말라고 칙칙이로 딱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막 해도 이제 안 떨어지게 이제 단단하게 이제 딱 고정했어요. 충전해가지고 꽂고 연결하면 되고요. 뭐 그리고 반사 스티커 붙여놓은 거. 너무 좋습니다. 켜졌네. 반대쪽에는 조명, 반대쪽에는 레이저. 밤에 봐야 이렇게 멋있는데. 레이저가 바닥이 빨갛게 레이저가 보이고, 깜빡깜빡거려서, 좋습니다. 자, 오늘 제가, 소주병 나오네.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. 한동안 자전거를 안 탔는데, 자 이렇게 제 자전거를 꾸민 사진을 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올립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제주도의 한남자였습니다. 저는 또 다른 장소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